수능이 얼마 안 남았을 때꼭 수험생들이 절대로 잊지 않아야 되는 게 있어서 그거 너희랑 얘기해 보려고. 너희는 지금 사실 고도의 스트레스 상태에서 공부를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신체 리듬 밸런스가 무너져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 그리고 마음적으로도 왠지 일찍 자면 죄책감을 느끼고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될것 같고 내가 뭐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가져서 이제 수능 직전에 막판 스퍼트 하겠다고 막 새벽까지 공부하려는 욕심이 나는 경우도 있어. 근데 제발 너희한테 지금부터 내가 부탁하는 건 수능 당일의 컨디션을 최상으로 만드는 것도 그것도 공부고, 그것도 수능 준비고, 그것도 프로페셔널이라고 하는 거야. 사실 너희 해외 축구 경기 같은 경우 잘 보게 되면 시차가 있는 나라의 국가대표 선수단이 이제 경기를 잡아놨을 때는 국가대표 평가전 같은 게 만약에 잡혔다고 쳐봐. 그럼 한 일주일 정도 전에 가서 축구 선수들이 현지 훈련을 해서 시차 적응이라고 하는 걸 한다. 운동이 업이고 그것이 전문으로 이제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사람들도 신체 밸런스를 바꾸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걸 인정을 하는 거야. 근데 너희는 지금까지 수험생들이 10시 이전에 자는 건 죄악이고 가급적 12시까지 공부하려고 하고 새벽까지 공부하면 뿌듯함을 느끼는 수험 생활을 보내왔단 말이야. 그런데 너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게 있어. 수능 날 당일 아침에 국어 영역의 시험이 몇 시에 시작되냐면 8시 40분에 시작돼. 8시 40분에 너희가 가장 온전하게 머리가 맑게 깨기 위해서는 우리 뇌에도 부팅 시간이 필요하단다. 뇌가 온전히 잠에서 깨서 완전한 상태로 올라오는데 최소 3시간이 걸려. 너희는 이미 경험을 했어. 아침에 학교에 가서 1, 2교시에 너희는 어떠니? 내가 세화여고 교사였는데 1, 2교시에 애들이 내 수업을 분명히 듣고 있는데 흰자밖에 안 보여. 이렇게 막 조는 거 있잖아. 근데 언제쯤 맑아지냐면 한 3교시쯤 되면 오늘 점심 메뉴 뭐였지? 하면서 정신이 막 맑아지잖아. 너희는 이미 경험을 해봤단 말이야. 뇌가 부팅된다는 느낌. 잠에 쩔어 있다가 잠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그 느낌을 너희는 이미 알 텐데 사실 생각해보면 수능 날 베스트 컨디션이어야 되는 건 수학보다 국어야. 수학은 잘하는 애들이 잘해. 내가 내 실력을 할수 있는 걸다 맞춘 상태에서 그 다음 이제 좋은 컨디션으로 이제 올라가야 되는 거고, 국어는 컨디션에 따라 너무 점수의 갭이 크단 말이야. 지금까지 잘 돌아봐봐. 내가 3월부터 모의고사를 봐오면서 국어 영역의 최저점과 최고점의 격차가 큰 사람들은 더더욱이나 이 얘기를 잘 들어줘야 돼. 수능 날 내가 국어 영역에 가장 온전하게 정신이 피크를 올라올 수 있으려면 3시간 전엔 일어나야 돼. 그럼 8시 40분에서 3시간을 역산해봐. 몇 시엔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가 돼? 5시 40분. 근데 지금까지 너네 5시 40분에 일어났던 사람 손? 오, 한 명, 두 명밖에 없고, 지금까지 너희에게 5시는 존재하지 않는 시간. 그 시간에 일어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새벽형 인간이었던 사람이 많을 거야. 근데 내가 너희한테 얘기하기를 수능 전에는 축구 선수가 시차 적응하듯이 일찍 일어나서 뇌를 온전히 깨운 상태로 국어 영역을 보기 위한 연습을 지금부터 해야 돼. 또 하나, 평소에 아침 먹는 사람 손. 오케이. 아침 안 먹는 게 속이 편해서 모의고사 볼때 빈속에 봤던 사람 손. 지금 3분의 1 정도가 아침을 안 먹는 습관이 있을 텐데, 이건 의사 선생님들의 조언이야. 너희가 뇌의 메커니즘을 알아야 돼. 우리 머리를 구동시키는 건 포도당이야, 얘들아. 근데 포도당은 탄수화물이 분해돼서 생기는 건데, 뇌의 연료라고 해. 아무리 너희가 고기를 많이 먹고, 비타민 무기질을 많이 먹어도, 포도당이 공급되지 않으면 뇌가 가동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빈속에 나는 속이 더부룩한 게 싫어서 빈속에 시험 보는 게 편해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사실은 연료 없이 끼깃끼깃하고 돌리고 있었던 거야. 그럼 평소에 아침을 안 먹던 사람이라도 지금부터 아주 가볍게 빵한 조각이라도 아주 가볍게 밥한 숟가락이라도 먹으려고 노력을 해야지. 왜냐하면 뇌에 연료 없이 문제를 푸는 건 수능 당일날 베스트 컨디션을 유지하는 데는 도움이 안 되니까. 그래서 아침에 뭐라도 아주 간단한 감자 스프라도 안 땡기면 그거라도 괜찮으니 먹어야지. 나는 아침에 이렇게 소고기 뭇국 같은 거 먹고서 이제 시험 보러 갔었는데 따뜻한 국물에다가 약간 힘나는 고기 국물에다가 이렇게 밥을 먹고 갔었는데 힘나는 국물, 따뜻한 국물 같은 걸로 긴장 풀고 가면 좋아서 너희가 좋아하는 따뜻한 국 같은 거에 간단하게 밥꼭 씹어 먹고 가는 연습도 해보는 게 좋아. 또 하나, 수능 당일날 도시락 못 싸갈 건데 어느 통에 싸갈 건데 그게 점심시간쯤에는 밥이 어떻게 굳어 있는데 너희가 시뮬레이션 해봐야 돼. 수능 당일날 생체 실험하지 말고.
그 전까지 내가 어떤 도시락에 어떻게 식어 있는 도시락을 먹을지 어떤 메뉴를 먹을지 준비 안 하다가 엄마가 갑자기 수능이라고 특식 싸주는 걸 가서 그날 갑자기 낯선 거를 그것도 어느 정도 식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먹지 말고 한 두 번 정도는 아침에 나갈 시간에 도시락 싸서 먹어보는 연습도 해보는 거야. 내가 이게 수능날이라고 생각하면 낯선 공간에서 혼자 먹어야 되잖아. 나랑 같은 학교에 배정받은 애가 있을지 몰라도 사실 수능날 친구와의 대화는 악마의 대화라 혼자 밥 먹는 걸 추천해. 왜 그런지 알아? 나는 국어 영역이 어려웠어. 근데 친구가 와서 야 올해 국어는 좀 괜찮지 않냐? 하는 순간 체해. 나는 수학에서 이거 주관식에 이걸 적었는데 친구가 수학 잘하는 친구가 와서 그거 모자나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냥 확인했다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안 좋아. 그러다 보니 수능 당일날 가급적 타인의 말에 의해 나의 감정이 흐트러져서 후반부 시험을 망치는 것보다 같은 친구와 같은 학교에 운 좋게 배정됐다 할지라도 끝나고 보자가 더 좋고 혼자 꼭꼭 씹어먹고 먹은 다음에 가급적 말하면서 에너지 소모하지 말고 안대 같은 거 준비해서 수능 날 점심에 잠깐 눈 감고 휴식을 취하고 잠자라는 게 아니야. 이게 뇌라고 하는 건 시각 정보가 너무 많이 들어오면 흥분해서 국어 보고 수학 보는 동안 많이 흥분해 있단 말이야. 밥 먹고 살짝 가라앉히기 위해서 안대 하나 사서 안대로 잠깐 빛을 차단하고 시각 정보를 차단해서 이 뇌에 이렇게 피로도를 잠깐 낮추라는 거지 깊이 잠들어서 그 잠에서 깨는데 다시 뇌부팅에 시간을 쓰라는 얘기는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런 시뮬레이션도 해봐야 돼. 그래서 내 부탁이 있다면 가급적 수능 전날은 6시간에서 7시간 정도 자야 되니까 이제 11시 반 정도에는 자려고 노력을 해보고 그리고 부탁이 있는데 너희 지금 내가 얘기하는 데 잘 봐. 자 여기가 너희의 머리야. 여기 머리에서 이 목으로 아니 잠깐만 머리가 좀 더 큰 사람도 있으니까 라운드 어깨도 있으니까 자, 자기 이 머리에서 어깨로 갈 때 여기 이게 뭐냐면 어깨에서 목에 넘어가는 곡선을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으로 지금 꼬집어봐. 꽉 눌러봐. 이게 뻐근하잖아. 여기가 의사선생님들이 말씀하시기론 수험생들이 여기가 뭉쳐있으면 뇌에 원활한 혈류 공급이 안 돼서 뇌에 산소 공급이 좀 덜 돼서 마치 체한 것처럼 왜 체했을 때 더부룩해서 머리 잘 안 돌아가잖아. 머리 멍하잖아. 여기가 뭉쳐있으면 머리가 탁할 수 있대. 그러니까 오늘부터 집에 가면 아주 훌륭한 엄마 아빠란 안마기가 존재하니까 수능 전에 여기 엄지손가락 정도로 거기를 좀 풀어주고 5분 10분이라도 풀어주고 자고 마사지건 써도 괜찮으니까 여기를 풀어주고 자는 게 수험생 경락이라 그래서 꽤 중요해. 마치 너희가 몸이 찌뿌둥하면 머리가 이게 무거운 것처럼 왜 모의고사 저 오전에 열심히 국어 수학 어려운 시험 풀고 나면 오후부터 막 찌뿌둥하고 막 집에 가고 싶고 쉬고 싶고 그런 게 여기 뭉쳐서 그렇대. 그러니까 여기 뭉친 거를 잘 풀어줬으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또 부탁하는 게 있는데 수능 날 너희가 국어 영역 볼 때 국어 공부 수학 영역 볼 때 수학 공부 영어 볼 때 영어 공부, 점심시간에 점심 먹는 시뮬레이션 있잖아. 내가 이제 9시간 수능 당일 9시간 ASMR도 다 해놨거든. 입실 시간입니다. 예비령입니다. 본령입니다. 시험지를 확인해주세요. 이것도 녹음해놨으니까 그걸로 내 영역별로 꼭 모의고사 한 세트를 다 풀진 않아도 괜찮으니까 국어 할 때는 국어 공부하고 수학 할 때는 수학 공부하는 걸 지금부터 시뮬레이션을 해줘야 돼. 또 하나 부탁이 있어. 아까 뇌의 연료가 포도당이라 그랬지? 그래서 아침 안 먹는 사람도 지금이라도 가볍게 먹는 게 좋다 그랬잖아. 근데 포도당은 우리 몸에 4시간 이상 저장이 안 된대. 그럼 그 논리에 따르면 아침 먹고 국어 보고 나면 수학 보기 전에 연료는 고갈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간식도 챙겨 먹어줘야 돼. 그래서 가급적 초콜릿 또는 에너지바 포도당 캔디 같은 것을 준비해서 수능날 먹어주면 좋고 그리고 수능날 커피는 먹지 말라는 건 아닌데 공복 커피만 조심하면 돼. 너무 빈속에 먹는 것만 조심하면 위산이 이제 분비돼서 속이 쓰릴 수 있으니까 커피를 두 잔까지는 괜찮다고 의사 선생님들도 그러시더라고. 근데 다만 오전에 먹는 에너지 음료 카페인, 타우린 이렇게 강한 에너지 음료 있잖아. 이건 미래의 에너지를 끌어다가 지금 쓰는 거라 내가 오전에 이제 뭐 핫식스, 레드불 막 이런 거 있잖아. 그거를 먹었어. 근데 먹었는데 오후에 에너지를 끌어다가 오전에 팍 이렇게 반짝 힘이 났는데 오후에
기운이 깔아지는 이런 느낌이 들면 안 돼서 에너지 음료는 가급적 오후에 만약에 인이 너무 박혀서 자기가 그걸 먹어야 되는 사람이라면 그런 게 좋아. 그것만 조심해주면 되고 내가 너희한테 미리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부모님도 수능의 초보이고 아마추어야. 자기 첫째인 사람 손. 우리나라 출산율이 낮아서 여기 지금 거의 80%가 첫째인데 너희 부모님도 인터넷으로 막 검색해보고 계실 거야. 수능날 힘이 되는 말, 응원 한마디, 도시락 메뉴 막 이렇게 검색해보고 계실 건데 너희가 집에 가서 부탁드려. 엄마 나는, 아빠 나는 그냥 웃어주는 것만으로도 응원이 되니까 수능 당일날은 우리 서로 조용히 미소만 띄자. 왜냐면 수능 당일 엄마 아빠가 하는 모든 응원 문구가 다 톡톡 부담 없이 봐라 뭐 이런 것도 막 되고 올해 안에 꼭 끝내자 이것도 너무 부담이 되고 아니 엄마가 맛있는 거 해놓고 기다릴게 이것도 너무 부담이 돼. 그리고 또 하나 예비 소집일 날 막 문자가 막 오기 시작할 거거든. 톡이 오기 시작할 거야.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막 난리가 날 거야. 내일은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일입니다. 전국 예비고사장에 오늘 학생들이 예비 소집을 하였습니다. 내일은 출근 시간이 조정되며 비행기 뜨는 시간은 어떻게 됩니다? 막 이렇게 막 느낌평가 시간 막 이렇게. 그럼 전국에서 그 뉴스를 보고 너희한테 내 주변에 수능 보는 사람이 누구 있지 하면서 너희한테 연락을 한다니까? 막 갑자기 연락 끊겼던 썸남 썸녀. 그러니까 갑자기 내일 수능 봐? 막 이러면서 연락이 올 수도 있고 교회 오빠 절 누나 그다음에 목사님 목사님은 믿는다 주여 수능 잘 보렴 막 이러면서 스님도 연락 오실 수 있고 이제 너희 할머니 할아버지도 용돈 주신다면서 그럴 수 있는데 그 연락들이 생각보다 힘도 되지만 부담도 되는 게 사실이야. 그래서 내 부탁이 있는데 수능 D-1일 날은 휴대폰 너무 많이 보지 말고 잠깐 꺼놨다가 마지막에 답장 한번 정도 하거나 수능 끝나고 답한다고 잠수 아니면 수능 후 답하겠음 이런 식의 이제 정도의 멘트로 한 다음에 수능에 집중해줬으면 좋겠고 자 여기서부터 중요한 얘기야. 지금부터 무슨 공부하냐면 수능 날 내가 무얼 볼 것인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각 영역별로 오답노트 들고 가는 거 뭐 이거 1년 동안 공부한 거 아주 의미 있지만 나는 개인적으로 뭐라고 생각하냐면 수능 당일날 볼 수 있는 정보량의 한계가 있어서 최대한 과목당 A4 3장 이상 볼 수가 없어. 그러니 너희가 오답노트를 뭐 포스트잇 오답노트를 들고 가든 지금까지 무슨 내 개념노트를 들고 가든 다 넘겨보지도 못해. 또 하나 나는 수능날 두꺼운 노트나 교재 가져가는 걸 싫어하는데 이유는 뭐냐면 수능날은 당황해서 내가 랜덤 페이지를 딱 폈는데 거기 갑자기 모르는 내용이 있는 것 같으면 뭐야 나 다 까먹었어 이런 느낌이 들어. 그래서 수능날 봐야 되는 건 반드시 D-1일날 본 내용만 가져갈 수 있어. 그래야 갑자기 낯선 페이지에 낯선 문장을 보고 뭐야 이거 왜 까먹었어 너무 불안해 이런 생각이 안 들거든. 그래서 내 추천은 각 영역별로 A4 한두 장씩 또는 세 장씩 가져가고 국어 영역 전에는 가급적 사탐 공부하지 마. 국어 영역에 사용해야 되는 논리적인 머리와 사탐에서 분절적으로 끊어서 암기하는 머리는 다른 유형의 머리야. 따라서 수능 날 아침에는 국어 예열 지문 정도만 할 수 있지 사탐 공부는 절대 하는 거 아니야. 또 하나 수능 날 내가 들고 갈 프린트를 D-1일 날 봐야 된다 그랬잖아. 그걸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하는 거야. 내가 제일 많이 추천하는 방법은 매직 공부법이야. 너네 매직 뭔지 알지? 매직. 이건 보드마카인데 매직 네임펜 뭔지 알잖아. 자 지금부터 너희가 공부했던 모든 과목의 책들을 너희 방에다가 바닥에서부터 쌓아 올려. 국어탑, 수학탑, 영어탑, 사탐탑을 쌓아 올려. 왜 그러냐고? 일단 인증샷을 찍어. 수능 끝나고 다 버릴 거라서. 1년 동안 내가 공부한 거를 내 마음에 마인드 컨트롤하는 거야. 난 지금까지 공부를 허투루 하지 않았고 충분히 많이 해왔고 이렇게 열심히 해왔다는 걸 눈으로 확인하고 그리고 어차피 수능 끝나고 그냥 사탐 개념 필기 노트 정도 빼고 너희 다 버릴 거야 그거. 원래 수능 끝나고 다 버리거든 너네가. 그때 뭘 하냐면 자 오늘부터 하루를 잡아서 자 수능 시간표대로 한 다음에 저녁에 시간이 남지. 첫째 날은 국어 보게는 날이라 그래가지고 국어 탑을 쌓은 걸 하나하나 그냥 요 속도로 차락 하나, 둘, 차락 이런 속도로 페이지를 넘기면서 내가 아 이건 수능 전에 다시는 안 보고 이 교재를 버린다고 해도 상관없는 문제를 매직으로 자신 있게 지워. 카타르시스 장난 아니야. 대신 내가 거기에 빨간색으로 별표 친 거, 형광펜 친 거 있잖아. 그런 거는 한번 다시 봐. 거기 이렇게 넘기다 보면 차락, 하나, 둘, 차락 넘기다 보면 인간강사, 형광강사, 학교 선생님 그리고 너희가
강조해 놓은 거 이건 꼭 나옴 이거 유의 나는 이거 헷갈리니까 다시 꼭 봐야지 하는 게 보이기 시작해. 그 중에서 A4에 옮겨 적을 건 옮겨 적고 너무 수능 전날 다시 봐야 될 건 가위로 오려. 어차피 그 교재 버릴 거니까 그 페이지만 나 다시 보면 되니까 그렇게 모아놓거나 A4에 정리하면서 국어 하루 정리 대신 빨리 해야 돼. 안 푼 부분은 풀지 마. 그냥 그거는 시간 지나버렸으니까 신경 쓰지 말고 그 다음은 수학 정리하느라 아 이런 유형은 이렇게 접근하라 그랬어. 맞아 선생님이 이거 강조하셨는데 이거 꼭 나올 수 있다 그랬어. 맞다 맞다 이제 기억난다고 넘기는 거야. 그 다음은 영어 정리하느라 영어에서 너희가 워낙 철학체 신문도 요즘 어렵게 나오고 함정파하는 것들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보고 탐구도 마찬가지야. 출제자는 개념 완성 노트를 그냥 편안하게 하나 둘 철학 맞아 여기 빨간 펜 하나 둘 철학 여기 별표 쳤고 하나 둘 철학 요거 한번 넘겨보고 그 다음에 개념에서 풀었던 문제에도 너희가 혼자 별표 친 거 있을 거야. 요거 꼭 헷갈리니까 주의. 그렇게 하면 뭐가 좋냐 일단 마인드적으로 나 1년 동안 지금 너희 마음이 어떤 줄 알아? 나 시간이 너무 없는데 한 게 너무 없는 것 같고 나 지금 어떡하지? 시간 내에 뭘 해야 되지? 막 이제 취사선택을 해야 되잖아. 근데 이거 하면 1년 동안 내가 공부를 한 것 같은 느낌. 마무리 정리하고 가는 것 같은 느낌. 무언가 수능 전에 한 번 다 보길 잘했다는 느낌. 그리고 D-1일에 뭘 봐야 될지 아는 느낌이 싹 오면서 되게 도움이 많이 돼. 그리고 인간이 심리적으로 촥촥 그을 때 이게 그게 늦게 된 것 같은 느낌이야. 진짜 이거 내가 강추하니까 5일만 잡으면 되거든. 그냥 구경수 탐탐 탐구 하루에도 괜찮으니까 그렇게 해서 정리해서 들어가는 게 우리의 목표야. 자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지금부터 매일 생각하는 거야. 세상이 내 편인데 수능을 내가 못 볼 리가 없잖아. 하늘이 내 편인데 내가 잘 보는 건 당연하잖아 라는 마음으로 수능 잘 봤으면 좋겠고 마무리 잘 했으면 좋겠어. 우리 수능 잘 보자는 의미에서 자기한테 박수 한번 치자. 잘 봐.